성인의 다스림은 어떠냐?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. 우리는 노자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. 시로 성인 지치는 허기심 실기복이야.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비워야 돼.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막 꽉 찼는지, 아니면 꽉 찬 게 아니라 흘러 넘쳐. 이게 문제인 거예요. 이거로 넘치고 저거로 넘치고. 네.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무엇을 하냐? 실기복. 잘 들으셔야 되니까. 배를 충실히 채우고. 이 실자라는 건 허와 대예요. 허, 실. 허는 피고, 실은 찬 거. 네. 네. 그래서 이 마음은 비우고 배는 채우고. 아, 우리가 배가 불러야 아, 예. 이 잠도 잘 자고 이 예. 일도 제대로 하고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이 노자님은 영양가 있는 말씀을 하셔. 제가 그래서 더 훈훈합니다. 저도 제 배를 채워주는 걸 굉장히 예, 좋아합니다.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대자연이 스승님이시니까 대자연님이 마음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약기지 강기고 뜻은 약하게 그리고 뼈다구는 강하게.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하고 같이 했지 않습니까? 이런 거. 이거 다 이게 뼈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. 이 뼈를 강하게 하고 그리고 빠고 날뛰는 자기 뜻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약간 그 거기에다 하루 사람들 보면 하루 밤새도 천리장성이 뭐요? 만리장성, 억리장성을 쌓는다니까. 그러니까 그 이백이 오죽하면 그런 말 했겠어요? 아니 사람들은 사는 거 백년도 못 사는 것이 그 천년의 근심을 그 품고 산다고 품고 있다고 그 얼마나 그게 정말. 아주 전국을 찌른 말이에요.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본받아서 할 수는 없지만 저 참 어린데 참사해요. 그냥 좀 바보처럼. 아니 뭐 진짜 바보예요. 난 많이 당해요. 나 또 당하는 거야. 참 이렇게 어리석고 이러는데 근데 이렇게 죽어. 그런 것들이 전에는 뿔따구나 그랬었죠.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. 죽어 죽었게 내가 선택한 삶인 거예요. 바보로서의 삶. 그래서 상삼인으로 늘 삼인 백성으로 하여금 무지 무욕하게 야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. 무지 알미 없게 해라. 무욕 하고자 함이 없게 해라.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. 야 그러면 그 모든 백성은 무지몽매하게 하라는 말이냐? 말하자면 그 말이에요. 야 그 말이죠. 이 말씀. 백성들이 막 그 말하자면 아주 지혜롭고 백성들이 너무 너무 또리망하고.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.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아까 말한 난득지화라든가 또는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로 막 흘러가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빌 게이츠라든가 그 워렌 비티라든가 이렇게 이 돈 있는 돈 우리 삼성의 이재용 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거 그것이야 뭐 문제 삼을 게 있겠습니까? 그렇지만 그것을 갖다가 순상하는 것을 저는 그 곤란하다라고 아주 쉽게 얘기해봐요.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한 과연 삼성 이재용이가 남들에 해서 얼마큼 베풀었나 보세요. 또는 빌 게이츠가 얼마나 베풀었나 생각해 보세요. 없어요. 저 무지 많이 베풀었어요. 아픈 사람도 해주고 아, 그리고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가볍게 해주고 저 진짜 많이 베풀었거든요. 근데 전 막 무한해요. 왜?
내 힘은 자연으로부터 오는 거야. 무한한 자연으로부터 오는 거야.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.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안 그래요. 심지어 제 조카 녀석도 그래요. 그 대학 교수한 누구를 더 높이 보지 저를 높이 안 봐요. 그러니까 그 너무 우스워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이 바람직하게 가야 하는 길로 우리는 너무나 못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물론 사람들이 이제 저를 우습게 아니까 그럴수록 제가 더 많이 단련되고 제가 더 수련하고 제 자신을 갈고 닦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를 늘 마련해 주는 계속 감사를 드리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추구하거나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지금 무지 잘못된 것들이 아닌가 라는 걸 생각을 그 우리는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너도 나도 뭐 자녀들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한다든가 뭐를 하게 사자 붙은 걸 뭐 하게 한다든가 근데 이미 그건 다 시험이 지났어요. 우리 때는요 사자 붙은 진짜 행사했어요. 근데 지금 사자 붙어가 행사도 못해요. 그래서 이 앞으로 우리가 그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들으면 네, 참 황당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건 농사예요.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농사 져가지고 가족끼리 올망졸망 해가지고 이게 뭐 학교를 다니든 말든 그렇잖아요.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. 이게 지금 앞으로의 삶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아니면 대안이 없어요. 대안이 없어요.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좀 그런 자연 쪽으로 그렇게 눈을 좀 가져야 된다. 그리고 자연의 일부로서 우리 자신. 왜냐면 말이죠. 지금 보세요. 삼성이니 이런 데 들어가면 사람들이 부러워요. 이야, 대단하네. 뭐 이러거든요. 그런데 또 거기에 못 들어가 가지고 그런 애들 다른 기업에 다니는 거예요. 또 무지 부러워해요. 야, 쟤는 취직을 했어. 요새 이 취직 대단히 시대. 또 그 취직 못한 애들 보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저거 어떻게 취직을 했냐. 근데 왜 우리가 살 길이 그 길만 있냐라고 왜 그런 생각을 못 하냐.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. 정말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건 많이 널려져 있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. 뭐 그 철공선이 뭐 이런 게 사양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요새 이제 젊은 애들이 과거에는 막 3D 문 이래가지고 이렇게 접근 안 했던 걸 막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막 그런 걸 막 하고 그러나 봐요. 네. 그런 것처럼 뭔가 시야를 지금까지 우리 어른들이 갖고 있었다. 그런 것과는 다른 게 이 어른들도 좀 생각을 너무 고정화시키지 말고 그리고 이 젊은 친구들도 좀 눈에 보이는 그런 것 아닌 눈이 안 보이는 어떤 다른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. 저는 그런 걸 좀 권하고 싶어요. 모두들 공무원이 이번에 좀 문재인 정부가 많이 뽑는 전부 그저 소방직인 거 도왔다 뭐 이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.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. 그래서 바로 지난주에 우리 노자에 천하가 개지미지 의미로 된 사오유 천하 모든 사람들이 이거 아름다워 하면서 모두들 아름답다고 하는 거 바로 그런 현상은 사실은 아름답지 않은 그 더러운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. 모두 우르르 송사리 때 먹듯이 다음에 또 우르르 농사는 안 그런 줄 알아요? 농사도 그래요. 제가 아까 농사 보냈지만요. 야 올해 양파가 아주 한미천 잡았어. 내년에는 너도 나도 다 그냥 그 양파 하는 거
아이그 요번에는 블루베리가 아주 히트쳤어. 그럼 너도 나도 블루베리를 하면 그 이게 바로 이게 더러운 현상이에요. 그게 이 노자님 말씀 아주 아주 전국을 찌르는 말씀이에요. 그래서 이 사 백성들로 알고 무지무역코대. 제가 이게 그 젊어서는요 이 대목을 보면서 아 노자님 실패 이게 어떻게 백성을 갖다 무지하게 무지몽매하게 만드냐 이거. 아 성인이라도 이거 좀 곤란한 성인이네.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진 않아요. 토스토이의 바보 이반의 나라랑 비슷하지 않습니까? 아 그래요?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? 네? 아니 야, 잠깐 얘기해 보세요. 아니 바보 이반 이야기가 있습니다. 짧은 단편인데. 네. 네. 그러니까 소개를 잠깐. 그래서 상사면으로 무지무력고 그대 특히 사부지자로 하여금 부처 저라는 희어대 바로 저 그걸 아주 딱 지목한 거예요. 지자를 지목해요. 저 지혜롭다고 하는 작자들로 하여금 이 그 불감 감히 하지 못하는 말입니다. 이렇게 그들을 쓰게끔.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아주 그 멋진 그 안이 있습니다. 빡빡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번 할 때마다. 극적적인 휘발기로 그럼 막 또 이거는 막 그냥 학병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사 이 학생들 모두들 또 머리 싸매고 있는 막 그 바뀐 그 그거로 막 또 모두들 막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그 이렇게 하다못해 뭐 리장도 안 시켜주는데 뭐 대통령 시켜주겠습니까만은 저 같은 사람이 대통령 시키면 전 안 하는 쪽으로 모든 사드 배치 안 한다. 그 뭐 교육정책 없는 걸로 한다. 이 뭐 행정 가급적 하지 않는 행정. 그럼 뭡니까? 앉아서 펜때나 굴리고 그 장난이나 치고 그걸 이렇게 이 주민들 보면 같이 농담 까먹기만 하지. 말하자면 저라면 그렇게 한다는. 그렇게 안 시켜지. 예,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다 보는 눈이 있죠. 그러니까 조사님 다 보시다니까요. 이게 아니 이게요 진짜 사실은 너무 그래요. 근데 그렇게 해도요 4차 산업혁명 우리나라 잘 수행하고 진짜 우리나라 사람 무지무지 뛰어나요. 굉장히 뛰어나요. 제가 몇 년 전에 그 1년간 어떤 잡지 그 기고를 했어요. 그 경기도에서 내는 이제 그게 예, 그 잘 아는 그 김문수가 이제 대통령 뵙으려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경기 문화재단이니 뭐니 만들고 막 해가지고 막 이제 그런 저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 일하고 나온 잡지가 있어요. 근데 전 그 잡지에 이 말하자면 도사 따라하기 해가지고 그 뭐 절대 이런 부하는 쓰면 안 되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도 막 거기다 제가 이제 막 하고 해서 사람들 배잡고 인기가 있었어요. 그 굉장히 코믹하게 예, 그 할 말을 하면서 근데 그 잡지를 보면서 저는 무지 놀랐는데 거기에 보면 그냥 그 기업의 신제품들 소개하는데요. 듣도 보도 못하는 신제품들이 막 나오는데 기가 막힌 거야. 내가 봐도 야 뭐 이렇게 신기한 그 제품들이 나오냐. 저 무지 놀랐어요. 저는 그래서 또 그쪽에 또 초청 받아가지고요. 저도 한때는 아주 일시지만 되게 잘 나갔어요. 50분 딱 강의하고 100명 말하자면 1시간 강의하고 150만원 받고 막 이랬어요. 근데 못 쓰거든요. 돈이 돈같이 보이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딱 끝났어요. 네. 이게 위험하다. 네.
아니 좀 하셔서 돈 좀 버시지 그때 돈 좀 따로 좀 좋죠. 근데 그거 아니라도 돈 벌 일은 많았는데요. 근데 그 제가 다 거절했어요.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사부지자로 불가미하니 감히 어떤 짓도 하지 못하게 해야 돼. 정말 지혜로. 그러니까 우리가 국정원이 말이죠 댓글 같은 걸 이걸 조사할 게 아니고 추만호의 국정원이라면 지금 우리 사회를 갖다가 굉장히 똑똑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놈들을 사찰해라. 말하지 못하게. 말하자면 저라면 이제 아 그런 것을 이거 코미디입니다. 절대 저래도 그렇게는 안 하죠. 안 하는데 왜냐면 뭘 하게끔 하고 하게끔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게 반발인 거예요. 그 권력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짓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들일수록 제가 아까 말한 내가 권력자가 되면 안 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예요. 가급적 하자. 가급적 어떤 걸 만들지 않고 안 그래도 이미 있거든요. 이미 있는 걸 갖다가 좀 더 다듬어서 나가는 그런 걸 하는 거죠. 그리고 더 줄이고 어깨. 맹자님 말씀 있잖아요. 제일 먼저 뭐라고 해요? 상형벌이요. 형벌부터 우선 줄이는 거예요. 감옥에 있는 사람들 얼른 내보내. 그 부자들 막 얼른 내보내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억울하게 들어가 또는 그 정당한 재과를 치기 위해서 들어가지만 너무 배고파서 훔친 사람들 너무 사실 불쌍하잖아요. 근데 그런 사람들 좀 풀어주고 말하자. 상형벌부터 제일 먼저 해줘. 그 다음에 뭐예요? 박세력. 세금을 철저하게 깎아준다. 이거 주먹은 말이 아니에요. 맹자님 말이에요. 그쵸? 상형벌, 박세력. 세금 걷어드리는 거예요. 네, 다시. 이건 육아의 말씀이고, 도가로 다시. 예, 원인체에서. 그래서 이 사부지자로 불가무야니, 이렇게. 우이 무이면. 자, 이 노자의 바로 무이 자연의 그 무이가 예, 그 앞에 2장에서도 처무이지사 나왔죠? 무이가 또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무이라고 하면 흔히 아무것도 안 하는 거로 생각해요. 근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냐. 저를 보세요. 추만호가 무이의 그 도사의 길을 걷고 있어요. 자칫. 아무도 나를 도사라 불러주진 않지만 고약하게도 근데 이 그 도사로서의 추만호의 길을 무의의 이 길을 걷는데 그렇다고 추만호가 밥을 안 먹냐 똥을 안 싸냐 그 집에 풀이 많이 나면 풀을 안 뽑냐 안 그렇거든요. 제가 걸어다니는 길 먼 데 있는 풀까지는 안 해도 저는 자연과의 경계를 많이 딱 전해요. 그래서 벌레들한테도 제발 이 영역은 넘어오지 마라. 이건 내가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안녕하세요. 추 선생님 목소리 보니까 예. 지금 약간 기가 빠진 것 같아서 조금 쉬었다 하시라고. 예. 금방 끝났어. 예, 바로 끝납니다. 다 쉬고. 예, 그렇겠습니다. 예, 그래서 무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. 하는데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걸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배고픔을 먹고 졸리면 자고. 지금 현대인들이 왜 병이 생기는지 알아요? 배고픈데도 먹지를 않고 졸린데도 자지를 않고 막 그러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. 근데 먹지 말아야 되는데 아주 배 터지게 먹고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. 자연의 순리는 배가 고프면 채워줘야 돼요. 또 많이 먹었으면 또 싸주고 땀으로 빼줘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. 그게 순리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무이라는 게 흔히 말하듯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. 하는데 자연에 따른 일을 하는 거예요. 목이 마르면 물 마시는 거예요. 또 지금처럼 내 목소리가 빠진 것 같다. 먼저 핑계이겠지만 근데 그렇게 어쨌든 그러면 좀 쉬라고 하면 그럼 쉬어줘야 돼요. 자 여기까지.